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저희가 11절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가 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도 그때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그때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적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 다윗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또한 아이에게, 모든 어린아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명의 인물에게 포커스를 해서 쭉 영화를 본다면, 드라마를 보면 한 명에게 집중해서 본다면 지금 저희 때는 어벤져스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한 인물 한 인물 한 인물이 각자의 그 전투에서 싸워나가고 각자의 삶에서 살아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때라고 집중할 때 오늘 그때는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또한 그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는가 먼저 쭉 한번 말씀을 나누면 베드로가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헤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세 명의 인물, 늘 함께했던 이 세 명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가 아닌 또 요한이 아닌 야고보를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봤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이때다 싶어서 베드로도 잡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또한 묵상해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생명의 은혜가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가운데 임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바로 그때에도 또한 그때에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을 무시하는 것도 좋고, 또한 무시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단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적전쟁에 대해서 좀 나누다 보면은, 제가 종교개혁때 있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틴 루터 맞죠? 루터가 영적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만 들어가면 귀신이 집안 가득히 있어서 계속해서 너 가지게 무엇을 할수 있냐고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 그래, 네 가지게 무슨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해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심령해 줄때 그럼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잤다고 합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 그리고 나는 잔다. 그리고 그냥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적하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무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무시할 필요 없이 또 때로는 경각심 해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악인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때 헤롯 왕의 손을 들어서 교회에 사람이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몇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리더십일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쓰러지면, 이 사람이 무너지면, 아, 교회가 무너지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니까지게 무엇을 할수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이때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너진다고 하면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교회가 사라지진 않아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한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진다면, 당신이 넘어진다면, 당신이 포기한다면 지금 교회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공격을 받는다면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큰 은혜가, 더큰 생명의 역사가 당신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가 봐요. 그것은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 내가 어려워, 내가 좀 공격을 받아. 그럼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 넘어주지 마시고, 때로 무시하시고, 또는 때로만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형제 야고보가 죽었을 때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 이대로 가면 되겠다. 대세라고 얘기하죠. 대세라고 얘기하죠. 어떤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타고 갈 때,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특히 정치를 할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민중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따라서 또 계속 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크게 그런 이렇게 흐름들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이 시간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예, 베드로를 지키는 그한 명을 지키기에는 좀 과할 정도로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감옥에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군인은 4명씩이 4패, 4조를 이루어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잡혀 있는데 두세 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요. 두세 사슬에. 그것이 손인지 아니면 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 책을 봤더니 두세 사슬에 묶일 때는 두 양쪽 손목과 발에도 차고를 쇠고리를 이렇게 묶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양쪽에서 붙잡고 있는데 한쪽은 팔 옆에, 또 한쪽 팔 옆에, 한쪽 다리, 한쪽 다리. 그래서 모든 사지에 있는 곳에서 한 명씩 붙잡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사슬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붙잡고서, 손으로 그곳을 붙잡고서, 손과 발을 붙잡고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6절 말씀에 오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워 자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저희가 앉아서 자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물론 굉장히 피곤할 때는 지하철에서 서서도 자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잡혀 있어요. 그 내일은 끌어내서 어떠한 일이 당하게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정말 사랑하고 함께 있었던 야고보가 죽은 때예요.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형제와 같은 요한이 잡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이 누워 자는 데라는 표현은 고요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고요하다, 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잘 자고 있는 것, 고요하게 정말 평안하게 잘 자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요? 파수꾼이 양옆에서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바로 그때에 편안하게 잘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우겨싸미, 어떠한 붙잡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저희 말씀해 보면 아주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호련히 주의 사자가 광채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는데 같이 붙잡고 있었던 파수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파수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파수꾼들은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겠죠. 왜 4명씩 4조를 짜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냐면요. 이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명씩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졸려서 잠들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4명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졸 수는 있어도 나머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자는 사람이 없이 꼭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순간 쇠사슬이 그냥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띠를 띠고 옷을 제대로 동이고 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생시인 줄, 지금 현실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냥 꿈이 아닌가 환상인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제서야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깨달음이었냐? 기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5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미알료 시제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잡힌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왜 변하지 않는가? 어느 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 또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라우스님 주일 예배 때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5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3으로 떨어졌다가 7이 됐다가 다시 5가 됐다가 이제 9가 됐구나. 근데 다시 2가 됐다가 다시 또 3, 4, 5 반하게 봤다가 다시 7이 됐는데 또 5가 됐다가 이러한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이루어졌구나.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데 또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의 모델이 두 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면 출애굽기 17장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손을 들면 하나님 역사가 벌어지는 거라서 손을 드는 건 좋은 거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의 눈에서는 어떠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동족이 자신의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키웠던 함께 동행하며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내리면 나는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들수 없어서 벌벌벌 떨면서 손을 내렸겠죠. 근데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팔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물리적인 힘으로 할수 없어서 팔을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팔을 내리면 사랑하는 민족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옆에서 팔을 들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애쓰며 힘쓰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나 혼자 하기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 역사가 드러나요. 근데 혼자 기도하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팔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팔을 더 이상 들수 없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는 중보의 기도를 부탁할 때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잤습니다. 예, 때로는 중보를 부탁했는데 나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나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한 나와 같은 심령으로,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세 번째 와서 이젠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가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닙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깼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때가 이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몇 구절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유는 무엇이냐? 한 동네에, 어떤 동네에,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과부를, 이렇게, 과부가 계속 요청하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과부가 와서 강구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매일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지. 근데 이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계속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고백되어지는 것이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날마다 기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는 것이 있다면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예, 할렐루야. 15절, 16절 말씀에 또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아픔 가운데 있다면, 질병 가운데 있다면 또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치유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저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저희 말씀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패키지입니다. 하나의 묶음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에이, 기도하긴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사랑하면 되죠. 나중에 용서하면 되죠. 네, 나중에 사랑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있다가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또 만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벅찹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또한 복음의 전도를 위한 기도,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지금 장마로 인해서 오늘 기사도 봤더니 이 장마 때문에 4명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함께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평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각자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장마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또한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비핀의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 4명의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어떠한 피해를 입고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임할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기도하는 역사가 하나님 믿음의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으며 낙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가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리치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몽골을 캄보디아를 베트남을 또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또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팀들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계속하고 싶은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낙망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기도를 선택하며 또한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